자, 저희가 게시판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맨 처음에 리스트 보기 쓰기 폼과 쓰기 처리, 수정 폼과 수정 처리, 그다음 마지막에 글 삭제가 있네요. 글 삭제, 글 삭제까지 이렇게 이제 글 삭제 처리 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URL,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을 전부 다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URL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전부 다 만들었고, 갭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 이런 것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URL에 맞는 것들은 전부 다 어느 클래스가 관장을 하냐면 그 컨트롤러라는 클래스가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보드 컨트롤러라는 거한개 만들었고요. 그 여기 보시면 뭐 리턴 타입은 다 스트링으로 만들었어요. 스트링에서 그 JSP 쪽으로 이동하거나 리다이렉트에서 URL을 이동시키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보드 컨트롤러 바로 위에다가 골뱅이 컨트롤러라고 썼는데 이거 한 번씩 읽으셔야 되죠.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만들기 위해서 써놓은 것은 골뱅이 컨트롤러, 골뱅이 서비스, 골뱅이 레퍼토리, 골뱅이 컴포넌트, 골뱅이 레스트 컨트롤러, 그다음에 골뱅이 어드바이스 이런 이제 클래스들, 클래스 위에 이런 것들을 부족쳐 놓으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기 위해서는 서블릿 컨트롤.xml에서 컴포넌트 스캔을 저희가 그 스캔해서 그 베이지 패키지를 베이스 패키지를 지정하면 그 베이스 패키지의 아래쪽에 있는 거는 생성이 되는데 밖에 벗어난 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블릿 컨트롤.xml에 가보시면 여기 이제 그 베이스 패키지에다가 com.입장까지만 써놨어요. 그럼 밑에 있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그 com.입장 아래에 다 속하게 만들면 되죠. 또 이런 것을 도메인을 굳이 바꾸지만 않으면, 그리고 프로젝트는 웹장 프로젝트로 만들었습니다. 굳이 바꾸지만 않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com.입장이라고 전부 다 이제 쓸 거라서 여기 com.입장이라고 이렇게 쭉 써내려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패키지 만들 때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자동 생성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여기 리스트 갭 방식들이 리스트.do라고만 썼는데 요거는 이제 클래스 위에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게 붙여놨어요. 슬래시 보드라고. 그러면 슬래시 보드라고 쳐야지 이쪽 클래스에 들어오고요. 그럼 슬래시 보드에 슬래시 리스트.do라고 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치면 그 슬래시 보드에 슬래시 리스트.do라고 치면 이 메소드에 들어오게 돼서 호출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고 그 다음에 모듈이라는 보드라고 붙였습니다. 보드 모듈 대신에 보드를 대체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보드 플러스 슬래시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니까 웹-inf 플러스 뷰스 밑에 보드 밑에 뭐 리스트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맨 앞에 붙는 거는 이제 그 웹-inf가 이렇게 붙게 되고 inf 붙게 되고 슬래시 뷰스 이렇게 붙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듈 이름에 해당되는 이제 보드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 밑에 슬래시 리스트 뒤에 점 JSP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웹-inf 밑에 있는 폴더에 뷰스라는 폴더 밑에 보드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리스트.jsp라는 파일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이거랑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보시면 src 밑에 메인 밑에 웹-inf 밑에 웹-inf 밑에 보드 밑에 리스트.jsp를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게시판 리스트라고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 웹-inf 밑에 있는 거는 그 이런 웹 페이지에 대한 것을 설정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정한 내용이 오픈되면 보안상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파일들은 그냥 오픈하는 파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오픈되어 있는 폴더는 이 리소시스만 그 URL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리소시스에 해당되는 것만 URL로 오픈되어 있고 나머지는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나 해봐야 뭐그 별거 없고요. 그 여기까지가 있는데 웹-inf 밑에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오픈된 게 아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웹-inf 밑에 폴더를 만들더라도 오픈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웹.xml에서 모든 URL을 다 가져갑니다. 슬래시 밑으로 되어 있는 다 모든 URL을 다 가져가도록 만들어 놨고 얘네들은 이제 그 서블릿 컨트롤.xml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리소시스로 이렇게 해놓지 않은 이상은 얘가 자원으로 찾아갈 수 없는 URL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리소시스만 오픈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오픈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렇지 않고 여기 UR 웹점액수면에서 점 두만 가져가자 이렇게 쓰시면 점 두에 해당되는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해서 쓸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URL을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스프링에서 설정에 의해서 오픈시켜 놓지 않는 것들은 접근이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픈시키려면 여기다가 이제 한 개씩 더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소시스라는 그 태그를 이용해서 등록시켜 주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그 저희가 접근이 못하는 이쪽 JSP 쪽은 보시면 웹-inf 밑에 JSP가 뷰스 안에 이렇게 JSP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직접 접근을 할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모든 URL은 컨트롤러로부터 이쪽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그 이유는 보통 프로그램은 JSP를 먼저 그 데이터를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보여주는 JSP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서상은 전부 다 저렇게 만들었다. 자바로 먼저 거쳐서 데이터 처리를 먼저 다 하고 그다음에 JSP로 가서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해되시겠죠? JSP 파일은 그냥 끄집어내서 그냥 보여주는데 HTML 태그 만드는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짜고 있으시고요. 그 웹-inf 밑에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해킹한다 이런 얘기랑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흐름을 만들어야 되죠. 그 이런 거 흐름을 만드실 때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시고 이제 화면 디자인을 먼저 하시면서 그 리스트에서 글 보기로 갈 때는 어떻게 가지? 보통 이제 제목 같은 거를 이제 글그한 줄을 클릭을 하면 이제 글 보기로 간다. 이제 그 클릭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쓰게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클릭 이벤트를 사용하시고 보통 이제 로케이션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리스트에서 글 보기로 가고 그다음에 글쓰기 폼은 버튼을 눌러서 글쓰기 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리스트에서부터 가는 거죠. 리스트에서부터 그다음에 글쓰기 폼에서는 이쪽으로 갈 때는 폼 태그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액션 부분에 지정을 하는데 그 글쓰기 처리는 지금 포스트 방식이네요. 글쓰기를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라이트 점 두고 포스트 방식으로 넘겨서 사용을 하시는데 글쓰기 처리가 전부 다 끝나면 자동으로 리스트 점 2로 이동한다. 리스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자동으로 이동할 때는 샌드 리다이렉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리다이렉트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글보기 쪽에서 이제 글 수정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글성 폼으로 이동을 할수 있고 내용이 전부 다 화면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 글쓰기 폼에서 글쓰기 처리 쪽으로 그폼 태그를 이용해서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넘겨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처리가 다 끝나면 다시 이제 글 보기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걸로 글 보기로 넘어가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글 보기에서 이제 한쪽으로 이제 다시 가는 거는 이쪽입니다. 삭제 처리. 삭제가 다 끝나면 이제 리스트로 가는. 정상적인 삭제가 일어나면 리스트로 가고 삭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그대로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삭제 처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리스트 쪽으로 이동을 해서 자동으로 이동을 해서 사용하시니까 이거는 샌드 리렉트 여기 처리가 다 되면 삭제 처리, 수정 처리, 글쓰기 처리 이렇게 처리라는 게 말이 나오면 보통 자동으로 어디로 이동시킨다. 처리가 다 끝나면 자동으로 리스트로 간다. 수정 처리가 다 끝나면 자동으로 글 보기로 간다. 삭제가 다 끝나면 자동으로 리스트로 간다. 되셨나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리다이렉트, 샌드 리다이렉트. 그래서 리다이렉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리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URL에 맞춰서 화면단 흐름을 이제 만드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어져서 만들다 저렇게 이어져 이거랑 이 부분이랑 이 버튼이랑 이어져 있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와이어라고 줄이 이어져 있다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 뭐 이렇게 해서 그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이어져서 넘어가게 되고 이런 거를 그리는 게 화면단에서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이 내용에서 메뉴에서 이제 그 리스트에서 글 보기를 이렇게 넘어가서 어떤 특성에 맞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스토리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쪽에서 리스트에서 글 보기로 갈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화면으로 그리는 거를 이제 스토리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해서 화면 설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리스트.jsp를 이렇게 만듭니다. 리스트.jsp 만들어서 그 리스트.jsp에 가보시면 여기다가
데이터를 화면에 뿌릴 수 있도록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게시판 리스트 데이터는 현재 DB에서 가져오는 건안 쳤으니까 그냥 가짜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만들 겁니다. 아시겠죠? 가짜 데이터는 한 개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데이터가 많으면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거는 리스트.jsp입니다. 리스트. 게시판 글 리스트니까 리스트.jsp.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정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리스트.do라고 그러는데 뭐 보시면 리스트.jsp 이거랑 연결돼 있다. 리턴할 때 지금 이제 여기 리턴할 때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jsp. 여기 제목에 게시판 리스트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이제 아 리스트.jsp구나. 예, 보시면서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너무 이렇게 들여다보지 마시고 자. 이 정도에 이제 맞춰가지고 쓰시면 되겠고, 맨 처음에는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작성하시는 걸로 많이 쓰시는데, 그 저희가 테이블, 나중에는 테이블보다는 리스트 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뿌리는 걸로, 리스트 한 개당, 데이터 한 개당, li 태그 한 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데이터를 전부 다 넣어서 뿌리는 걸로 만들면, 이제 얘가 그 화면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할때 보여지는 줄이나 칸이나 재배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될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은 이제 li 태그를 쓰셔야 됩니다. 테이블 태그는 한 줄에 나오는 데이터에 표시되는 데이터가 줄거나 늘어나거나 하지를 않죠.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쁘장하게 잘안 됩니다. 테이블은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데스크탑 배울 때는 테이블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데스크탑이 아니고 모바일 쪽으로 이제 자꾸 넘어가면 테이블보다는 li 태그. li 태그를 이용해서 보통 이제 많이들 표시를 합니다. 일단 테이블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tr 태그를 이렇게 한게 만듭니다. tr 태그를 만들고 이제 슬래시 tr 사이에 제목이 나와야 되니까 뭐 td 이렇게 th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씩 만들면서 맨 앞에 나오는 거는 글번호 정도가 되겠죠. 글번호 또는 그냥 번호 정도가 될것 같고 한 다섯 개를 이렇게 뿌려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번호, 제목 같은 거맨 처음에 뿌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성자, 작성일, 작성일 조회수 정도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게시판에서 뭐 비밀번호나 이런 거 썼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뿌리진 않죠. 비밀번호를 화면에 보이게 하는 건좀 이상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는 보이지 않게 보통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요건 이제 데이터가 아니고요. 데이터가 클릭을 하거나 이제 마우스가 올라가거나 이런 거 치려면 특별한 tr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tr. 특별해서 얘는 클래스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얘는 데이터의 줄이에요. 데이터로 뭐이 정도 클래스를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슬래시 tr. 얘네들이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 요 클래스를 가지고 그 이벤트를 붙이면 되니까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셀렉트에서 처리할 때는 점과 함께 사용합니다. 점, 그 다음에 데이터 로우라고 쓰시면 얘가 선택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선택할 때점 로우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여기다가 td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찍으시면 될 텐데요. 이제 문자열로 대충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가짜 데이터. 뭐 1번이고요. 뭐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집어넣고 제목은 뭐 자바이고요. 또는 이제 스프링이고요. 뭐 아무거나 스프링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작성자는 뭐 LE 조회수는 작성일은 2020년 9월 21일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자. 마지막 이제 조회수는 뭐 10번 조회했다. 뭐 이렇게 해서 대충 숫자를 써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요만큼을 반복 처리라는 거죠. 데이터가 있는 만큼 반복 처리한다. 되셨나요?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샘플 데이터 한 개만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쓰셨고요. 얘를 클릭하면 이제 글보기로 넘기셔야 돼요. 글보기는 뷰.do에 해당이 되고요. 되셨죠? 이런데 해당이 되시고요. 그 리스트에서 버튼을 만들 자리를 한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tr 이렇게 한개 넣으시고요. tr 한 줄을 더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만들 이제 버튼 데이터를 만들 거를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td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
TH인지 TD인지 분간이 안 가면 그냥 TD로 만드시면 돼요. 그때 버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그 여기다가 버튼 태그를 이용해서, 자, 버튼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태그는 원래 기본이 서브밋인데요. 근데 폼 태그 안에 없으면 그냥 버튼 역할, 버튼처럼 이렇게 동작만 하고 얘가 그 데이터가 너무 페이지를 이동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벤트를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글쓰기를 이렇게 버튼을 남겨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제 새로 고침, 리스트, 뭐 이런 걸로 리스트로 이동시키거나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버튼 태그를 이용하셔서 쓰시려면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앵커 태그를 사용하시면 나중에 부트스트랩에서 얘를 버튼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얘가 지금 버튼 태그를 줬잖아요? 그러면은 동작은 안 하니까 동작을 시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바스크립트를 짜야 돼요. 아시겠죠? 자바스크립트는 jQuery를 같은 걸 짜셔서 이걸 이벤트 동작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버튼, 첫 번째는 이제 버튼 태그, 모양 때문에 버튼 태그를 만든 거거든요. 모양 때문에. 그런데 부트스트랩에서는 뭐 클래스만 잘 지정하면 얘가 버튼으로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태그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그 편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A 태그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A 태그는 IHLF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글쓰기니까 write.to. 지금 URL에서 이렇게 썼던 거 여기, 썼던 거 write. 여기 있죠? write.to로 가면 글쓰기 폼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앵커 태그니까 슬래시 A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부트스트랩에서 얘를 버튼으로 만들려면 클래스가 클래스의 버튼이다 이렇게만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 이거로 얘 버튼인데요. btn 버튼인데 버튼 다 btn 다시 대시입니다. 대시 언더바 아닙니다. 대시 이제 디폴트 정도 디폴트 석세스 워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primary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이제 그냥 버튼처럼 보이게 하는 건 그냥 디폴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폴트로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글쓰기가 앵커 태그인데 지금은 이제 부트스트랩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글자 버튼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언더바 보일 겁니다. 언더바로 보이는데 나중에 부트스트랩을 적용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버튼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도 여기다 클래스 한개 붙여놓겠습니다. 클래스 이거로 쌍따옴표 찍고요. 여기다 테이블이라고 집어넣고요. 부트스트랩을 적용 안 하면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뭐 그냥 기본적인 HTML 디자인처럼 그냥 허접하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을 이벤트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벤트 처리를 해서 어디로 가게 돼야 돼요? 글 보기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1번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다. 자바스크립트는 저희가 이제 코딩을 좀 이렇게 길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쓰게 되면 뭔가 바디 부분에 온로드 이벤트 붙여가지고 다시 함수 만들고 함수 호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브라우저마다 또 이제 동작하는 처리, 오브젝트 이런 게 틀리면 따로따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웹 표준에 해당되는 것을 원한다면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jQuery를 이용하시는 게, 자바스크립트보다 jQuery를 이용하신 코딩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jQuery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jQuery를 할 건데, 그 w3sqlce.com에 갑니다. 가보시고요. jQuery와 함께 이제 써는 게 부트스트랩이 jQuery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디자인까지 생각해서 부트스트랩 클릭해 주시고요. 부트스트랩 중에서 부트스트랩 3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트스트랩 3와 부트스트랩 4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용하는 이제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틀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부트스트랩 3에서는 이제 패널 같은 게 있는데, 부트스트랩 4에서는 패널 같은 게 없으시고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뭐 별일 없으면 부트스트랩 3 정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트스트랩 3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 부트스트랩 쓰시면서 3미스를 쓰시면서 보시면 그 요렇게 코딩이 한게 나오는데요. 코드가 한게 나온 밑에 보면 Try it yourself. 당신 이제 이거를 스스로 한번 해봐라 이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셀프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게 이제 그 CDN 방식으로 라이브러리 등록하는 게 나옵니다. 복사할 때는 요거는 맨 위에 캐릭터셋 UTF-8은 있어요. 있으니까 요게 한 개, 하나, 둘, 셋, 네 줄을 복사하는 거예요. 한 개는 뷰포트. 이제 화면 볼때 이제 그 이게 디바이스 위드에 맞춰서 그 장치 너비에 맞춰서 이제 재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고 스타시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jQuery 들어가 있고 부트스트랩이 들어가 있어요. jQuery JS가 들어가 있고 부트스트랩 JS가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마우스 올라가면 뭐가 막 이렇게 이 슬라이드처럼 뭐가 보이고 바뀌고 이런 것들은 다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걸로 안 하면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거고요. 이제 색상이라든지 뭐 디자인 라운드라든지 이런 건 CSS에서 먹는 거라서 CSS 한게 필요하고 JS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jQuery가 여기 들어가 있죠. 아시겠죠? jQuery 따로 하는 거보다 이거를 메타에서 뷰포트 스타일시트 스크립트 JS에서 네 줄을 복사하는 거예요. 네 줄을 복사하시고요. 복사했으면 이제 저희가 어디냐면 타이틀 바로 밑으로 하면 좋겠네요. 타이틀 슬래시 헤드 위로 타이틀 바로 밑으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 등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 순식간에 이제 두 가지 jQuery와 부트스트랩에 대한 라이브러리 저희는 여기 이제 부트스트랩 그 다음에 jQuery 라이브러리 등록했다고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CDN 방식이라고 한다. CDN 네트워크를 통해서 라이브를 갖다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HTTP부터 들어가 있죠? 그래서 URL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CDN 방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그 사이트메시 같은 걸로 통합해서 한 개로 쓸 때는 이걸 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그 원래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라. 어떨 때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곳을 다시 위로 올려라. 그런데 이제 함수를 두번 토글이란 걸 쓰게 되면 올라가 있으면 밑으로 내리고요.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올리는 걸로 쓰는 거예요. 근데 함수를 두번 호출하면요. 그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니까 동작을 안한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그런 것을 라이브러리 충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딱한 번만 등록해서 그 페이지에 등록되도록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실 때좀 주의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라이브 부트스트랩을 한게 하신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보시는 거죠. 이제 서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스에서 서버 웹장 서버를 이렇게 해서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를 하시고요. 지금 이제 그 디자인 부분은 이제 클래스 부분에 해당되는 거뭐 앵커 태그에서 제가 버튼에서 이게 버튼이에요. 이제 앵커 태그인데 A 태그예요. A 태그는 언더바로 되어 있는데 버튼으로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걸 썼어요. 그리고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서 여기다가 로컬호스트 보드 슬래시 리지션 2라고 해서 실행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사용이 되는데 지금 여기 딱딱 붙죠? 여기 브라우저 끝으로 이렇게 싹싹 붙습니다. 붙는 이유는 얘를 이제 컨테이너를 한개 만들고 집어넣으면 안 붙는데 컨테이너를 안 만들고 이렇게 보여봐라 이러면은 이 딱딱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그 바디 시작하자마자 이제 div 한개 넣어주시고요. div 그 다음에 슬래시 바디 바로 위에 슬래시 바디 바로 위에 슬래시 div 한개 넣어주시고요. 그맨 위에 이제 div에 있는 거를 클래스를 뭐라고 지정하냐면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라고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바디 바로 밑으로 컨테이너를 한개 만들고 컨테이너 안에다가 물건을 담아놨다. 됐죠? 이렇게 한개 담아주시면 이러고 나면 이제 리스트 게시판 리스트에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붙지 않고 뭐 여기까지 해서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에 부트스트랩을 적용을 한번 해보셨습니다.